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 며칠 북한에선 포탄을 매우 쏘아대고 있잖아. 먹을 것도 부족해서 포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일단 북한이 쏘아올린 포탄은 방사포와 약포 등이라고 하더라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포는 북한 8,800여 문, 한국은 자주포 포함 6,700여 문, 다련장 및 방사포는 북한 5,500여 문, 한국은 570여 문으로 훨씬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어. 심지어 북한은 자주포 전차포탄 등을 포함한 포탄은 수백만 발을 가지고 있다더라고. 또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에다가 무려 100만 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탄 등을 지원한 걸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이 포탄을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으니 고작 200발 정도쯤이야 하고서 우리에게 막 남발에 뗀 건 아닐 테고. 이런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남한의 여론 분열을 노린 거라는 거야. 올해 4월엔 한국 총선이 있으니 국민들 갈라치기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해. 핵 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하느라 경제난까지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함이라는 거야. 게다가 김여정이 포탄이 아니라 포기하기였는데 한국군이 속았다고 말한 것도 한미 정부 당국의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국민들이 의심하게끔 부추기라는 의도일 거라고 해. 이 포성을 직접 들은 연평도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던데, 제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